이제 막힌다. 진짜 손이... 막힌다. 그러니까요. 그럼 좀 더 막혀도 되는 게 짜잔. 뭐야? 아, 김밥 샀니? 김밥인데 좀 색다른 김밥이에요. 뭐 부어 있고 막 여기서 남들은 붓기를 뺀다 하는데 너는 김밥을 쌌고. 우리는 한 개의 주름도 살을 차올리게 해가지고 빵빵하게 보이려고 했던 거지? 그쵸. 한번 드셔보자. Cheers. 간은 맞는지 모르겠다. 야, 어,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야, 안 자른 거. 너무 맛있다. 맛있죠? 대단히 맛있다. 어머나. 아, 기가 막히네. 너무 맛있다, 무선아. 면자? 잠이 확 깬다, 저. 아, 너무 맛있다. 야,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가본다. 나는 분명히 한국을 한 일주일 일어났는데 애써 일찍 안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밥을 너무 먹는 거예요. 살이 덮쳤어. 일찍 일어난 만큼 한 끼를 더 먹으니까. 화정 언니의 간헐적 단식 방법이 그건데. 왜요? 잠을 많이 잔대. 언니야, 늦게 먹었잖아. 그럼 늦게 일어나, 다음 날. 그러면 16시간 공복이 그냥 돼. 제 얘기 안 듣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고민해요. 좋아요. 맛있을까? 이거 종종 써야겠다. 봉선아, 가요대제전 들어왔는데. MBC. 아, 진짜요? 가요대제전? MBC 연예대상이 아니고? MBC 가요대제전. 야, 축하합니다. 네. 모든 가수들이 꿈꾸는 무대인데. 오, 진짜? 응. 섭외가 왔어. 어저께, 그것도 바로. 우리가 이 선배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2018년 MBC 가요대제전. 아, 진짜. 임진강, 평화놀이! 임진강, 평화놀이! 이야, 이거 끝나는 거 봐요. 임진강! 아,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없잖아요, 임진강. 와, 선배 그럼 우리 여름 원피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맞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괜찮아요, 선배님. 그날 뭐 아람 있죠? 한번 가지 않고. 그래, 쌍화탕 든든히 챙겨 먹고. 어차피 연말 같이 지낼 사람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해가 맞이하죠. 근데 우리 스케줄 맞아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네. 좋다. 핫팩 부츠 가면 되지 뭐.